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이후에 떠오른 이 사면론에 이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를 계기로 형 집행정지라는 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의 포문을 연 것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또 인시 구속된 지 74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구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바로 어제 첫날이었죠. 자,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치 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건강이 문제다라는 이유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결수 때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석을 신청한 적이 없었죠. 네. 그런데 기결수가 되자마자 첫날에는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는데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목과 허리의 디스크가 굉장히 더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에 댄 듯한 통증, 칼로 베는 듯한 그런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면이 힘들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 굉장히 어려운 건강상의 위해가 심한 상황이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제시한 게 국민통합입니다. 네. 수감생활이 2년이 지났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긴 수감생활을 한 적은 없다. 따라서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제는 석방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현 정부가 지금 이렇게 여성 대통령이 큰 극심한 고통 속에 오래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그냥 비인도적인 처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김태우 변호사님. 네.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을 좀 살펴봤더니 건강 문제는 충분히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이재명 차장이 국민 통합 등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다 했는데 그 항목은 여기 없네요. 저 없긴 없지만 없어요. 7호 보면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네. 이제 기타 아,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유에 기타 사유가 항상 들어가고 이혼 사유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굳이 포섭하자면 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물론 형 집행 정지가 기본적으로 저 아프니까 병원 갔다 올게요. 이거예요. 네. 구치소 밖에 교도소 밖에 나가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 받을게요. 그리고 다 나면 다시 들어와서 수감할게요. 아. 그 병원에 있던 기간 그냥 전부 다 교도소에서 다시 이제 형기 채울게. 이게 이제 형집행 정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강상의 이유가 마치 이제 국민통합이라든지 전직대로 형평성은 뭐 법에 있는 요건들이 아니긴 해요. 근데 다만 형집행 정지, 뭐 보석, 구속적 부심, 뭐 이런 이제 석방을 기대하는 이런 걸 할 때는 어차피 이제 재판장, 법원 또는 검찰의 재량에 기대는 거거든요. 네. 이건 그걸 신청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모든 사유를 다 갖다 댈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하 네. 변호사 저걸 알 거예요. 네. 저 요건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신청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그런 이런저런 요건들을 다 들이대는 거 그걸 가지고 사실은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결수 전환 첫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최종 결정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지 부장. 네. 물론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신청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지검장이에요. 아니 그 대상, 형 집행정지를 결정을 해야 될 대상이 하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은 뗄려 뗄 수 없는 인연이잖아요.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상 이제 형 집행정지의 권한, 결정할 네. 수 있는 권한은 명목상으로는 이제 그 지검장으로 돼 있습니다. 네. 수사처의 지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네. 아, 이게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사실 윤석열 지검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악연이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 사건 때 항명을 했다가 좌천이 그렇죠. 됐고요. 또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실시가 됐을 때 수사팀장을 맡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대검 중수부가 있었을 네. 때는 큰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아마 대검 중수부가 있었다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도
대검 중수부에서 맡았을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한 형 집행정지도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대검 중수부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권력형 사건, 전정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석열 지검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검사 출신에다가 또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된 이후 78일 만에 다시 경남도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부터 하나하나 또박또박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부터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언론과 도민들께 입장을 밝히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어려운 경남 위기를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일단 네. 도지사로서의 도정은 이제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지금 도정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야당에서 그렇게 뭐 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지금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통신을 뭐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은 딱 감청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지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용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은 법원 입장에서 그 생각은 할 거예요. 지금 증인들이 이제 증거인멸을 한다면 역시 진술의 번복이나 이런 건데 어차피 드루킹 일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쵸. 혼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촉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네. 아마 법원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일곱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